미국 티네이저의 대학 진학과 입시 안내. 안녕하세요. 미국의 대학 진학 및 입시 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티네이저들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11학년 또는 12학년 때 대학 입시 준비를 합니다. 여기에는 SAT 또는 AEC와 같은 표준화된 시험 준비, 학교 성적 유지, 방과 후 활동 참여 및 강화가 포함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 시험 점수 활동, 그리고 에세이를 바탕으로 대학에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Common Application이라는 통합 지원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은 개인정보, 교육과정 정보, 그리고 이외의 활동과 업적에 관해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입시 에세이는 지원자의 개성과 열정을 나타낼 기회이며, 추천서는 조사나 멘토가 학생의 학업 및 개인적 자질을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각 대학은 각기 다른 기준점과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 과정은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준비가 요구됩니다. 마감 시간은 일반적으로 11월의 조기 지원부터 이듬해 1월의 정규 지원까지입니다. 또한 재정 지원을 위한 FAFSA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여러 장학금 기회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미국 대학 입시 과정은 포괄적인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성공적인 대학 입학의 핵심 요소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학 진학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해당 대학의 입학처나 학교 상담 센터를 찾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